사세요. 책 사세요. 네,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눈썹 칼을 들고 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긴말하지 말고 빨리 가보죠. 뿅! 첫 번째 택배는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온 택배입니다. 이 관계의 과학이란 책은 사실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알라딘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라딘 성애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알라딘이 홍보한다? 그러면 일단 믿고 본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꺼내볼까요? 오! 이렇게 너무 예쁘게 포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 보시면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가족의 종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뒤편에 보면 자녀 차별, 매니저 엄마, 미혼모 차별의 정상가족 안팎의 그림자부터 회사, 학교, 사회로 퍼진 한국 사회 가족주의의 민낯까지,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누가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규정하나? 되게 재밌고, 제가 평소에 인권이란 주제나 아니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딱 들어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책은 도서관 지식문화사입니다. 사실 이 책이 저에게 가장 어필한 점은 책과 도서관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라는 문구 하나였습니다. 그냥 제가 사랑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뒤를 읽어보자면 평생 걸쳐 도서관을 주제로 연구하며 쌓아온 지적 역량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아낌없이 발휘했다.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책이 다루는 방대한 내용의 범위와 깊이에는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양장이고 되게 두꺼워요. 심지어 25,000원이라고 합니다. 25,000원인 책은 그냥 턱턱 보내주는 동아시아 출판사. 사랑합니다. 두 번째 택배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배는 알라딘에서 온 택배고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택배입니다. 짠! 굿즈는 양말이 들어있습니다. 양말 이름은 젊은 베르테르의 양말. 요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까만색에 하얀색이라 그냥 잘 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허수경 시인의 가기 전에 쓰는 글들이라는 책인데요. 아, 이 책은 진짜 유고작이기도 하면서 올해의 책으로 뽑힐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허수경 시인 하면은 또 제가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었죠. 너무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수경 시인님은 원래도 인기 많으셨지만 유고작이 정말 더 빛나는 것 같아서 팬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택배의 두 번째 시집은 무족 영원이라는 신혜욱 시인의 시집입니다. 또 신혜욱 시인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안 시인인데요. 고등학교 때 시선생님께서 이 시인 시집은 사도 좋다, 그러니까 퀄리티를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진짜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구나. 처음 시집을 샀던 시인인데요. 이렇게 새 시집이 나오셨다고 해서 바로 사봤습니다. 뒤편에 이렇게 특이하게 조금 글자가 구성이 돼 있어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신혜욱 시인은 그냥 저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너무나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짠! 일의 기쁨과 슬픔. 이거 진짜 인기 많은 책이죠. 장유진 소설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부터 일의 기쁨과 슬픔이잖아요. 또 제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의 기쁨과 슬픔인데 그렇게 잘 썼다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들고 오게 되었어요. 표지도 너무 예쁘고요. 또 너무 소문이 좋기만 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이번 책은 죽음의 자서전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캐나다 그리핀 시 문학상을 수상한 시집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큰 상이기도 하고 또 김혜순 시인님은 워낙 대단한 시인분이시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책을 사는 거에 대해서 핑계가 참 많아요. 근데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김영하 소설가님께서 산책을 읽는 게 아니라 산책 중에 읽는 거라고 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서전이라는 시집은 큰 상을 받아서 화제가 된 시집이기도 하지만 또 예스24에서 황인찬 시인이 칼럼을 쓰셔서 익숙한 시집이기도 한데요. 어떤 시집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읽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동시 읽고 울어봤어라는 동시집인데요. 동시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니까 동시 읽고 울어봤어라는 제목과 온 가족을 위한 동시 요 서브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시집을 읽고 정말 눈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표지예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제가 또 보관하기에도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8권의 하울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그리고 저만큼 책을 사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